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이틀 전에 선관위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선관위 직원은 아니고요. 선관위와 한틀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가 분류기 해킹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분석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부정선거의 이력이 되고 있는 표시 분리기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이번 4.15 총선의 표시 분리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1,16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 한틀 시스템은 표시 분리기 기술 지원 인력 총 54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이번 총선을 지원하였습니다. 3. 이번 총선에 사용된 표지 분리기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내장된 일체형이며 OS는 윈도우 10이 설치되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좀 이제 국한된 내용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에 있는 그 조작 정황도 많기 때문에 좀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이제 이렇게 설치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4명이 지금 한틀 시스템에 지금 이거 분류기를 기술 지원을 하는 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는지를 다 명확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참 다행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과 프린터가 내장된 일체형이고 윈도우는 OS 10이 설치됐다 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거지만 이렇게 일체형으로 보여서 사실 그냥 컴퓨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열면 옆으로 이렇게 노트북과 프린터가 나오는 식이죠. 서랍식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 윈도우 10이 설치된 거는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4.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와이파이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 컨피그레이션으로 확인하면 알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인데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IP 컨픽으로 확인하면 알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 조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이콘이 숨겨져 있고 장치 관리자에도 네트워크 부분이 다 없어진 걸 확인을 했고요. 근데 IP 컨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요. 여기서 이제 IP 컨피그가 이제 커맨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가시면 윈도우즈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거든요. 명령 프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검색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지금 랜 카드가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인터넷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데 이제 어떤 옵션을 붙여주면 더 상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제죠. 이걸 좀 확인해 봤을 때는 이 아래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숨겨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숨기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방법이.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걸 다시 살리는 그런 또 이제 방법도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걸 단계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숨겨져 있다고 해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표지 분리기에는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각각 있었으며,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상단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펙트럼, 직인 센서, 스펙트럼 센서 두 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열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왼쪽에 사진 각도가 잘안 나왔지만 분명히 두 개의 센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두개 센서가 진짜 이 내부 고발자가 이야기하는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 미, 그 뭐지, 저, 벤자민, 예, 벤자민 사장님하고 같이 그 반도체 설계를 하시는,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하고 같이 갔을 때는 이게 아마 그두 센서가 맞는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얘기가 이제 다 맞아가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6. 대표 사무부에 QR코드가 인쇄된 시점은 투표지 분리기에서 분리 작업을 마친 후 대표 사무부에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재확인 대상 투표지수를 표기하는 단계에서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되었고, 이후 수기로 작성하는 최종 대표 사무표가 작성됐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개표 상황표라는 게 있는데요.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표 상황표에 QR코드가 인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는 투표 용지에만 QR코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개표 상황표에도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QR코드가 인쇄돼 나오는데 그 QR코드에 선거 인수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서 논란이 지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표 상황표에 그 QR코드가 나오는 시점이 분류기에서 분류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이 분류기에서 모든 숫자가 다 파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숫자가 다 파악이 돼서 그 다음에 프린트가 된 다음에 그 프린트가 된 것에 이제 수기로 이제 계산을 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로 하는 건다 쓸데없는 작업인 겁니다. 먼저 그 분류기로 명확하게 다 분류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걸 손으로 또 일일이 사람 손으로 확인한다는 건 정말 쓸데없는 작업이고요. 근데 그 분류기가 조작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 분류기가 조작이 없다고 하면 정말 수작업은 없애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조작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7. 투표지 분리기를 검증하면 사전 투표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분류기를 검증하면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있을 거다라고 좀 중복된 내용인데 네, 여기 있는 걸좀 확인했고요.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그러니까 그 노트북에 조작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추가로 설치됐다는 건데 이건 좀 상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금방 찾을 수 있는 거면은 이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노트북과 그 이제 서버가 연결이 된 거거든요. 연결할 때뭐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IP 주소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DNS 주소로도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인터넷을 할때 다음이면 다음.net 하고요. 네이버면 네이버.com 하고요. 그런 식으로 주소를 쓰거든요. 이게 DNS 주소라고 해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사람이 쓰기 편한 주소거든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인식하긴 좋지만 컴퓨터는 이걸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DNS 서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이 쓸수 있는 영문이나 영문으로 된그 주소를 그 컴퓨터가 쓰는 IP 그 숫자가 네 개로 이루어진 뭐뭐뭐 점 뭐뭐뭐 점 뭐뭐뭐 점 뭐뭐뭐 이렇게 해서 숫자로 이루어진 그네 개입니다. 네 개의 그 주소를 쓰는데 그게 IP 주소라고 IP 어드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둘 중에 하나를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그 민경욱 의원이 국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DNS를 사용한 방법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녹음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DNS로 뭐 확인을 했더니 뭐 이제 그 접속이 된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IP 컨피그를 하면 안될 거고, 여기서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함과 동시에 와이파이를 활성화시켜주는, 와이파이와 DNS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일부 추가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한번 예전에 분해를 한것 같은데요. 똑같은 동일 모델의 LG 그랩 노트북을 살펴보면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상단에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가 들어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모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식으로 된게 아니라 메인보드에 완전히 그냥 일체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에 사용된 노트북은 다시 이제 윈도우를 다시 깔아서 이제 중고로 판매를 하거든요. 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투표에 잠깐 사용된 것입니다. 거의 새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면서 판매하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뭐 이걸 만약에 이걸 강제로 뜯어내서 개표에 사용되니까 이걸 무선 인터넷이 없애야 되니까 이걸 강제로 뜯어내면 이걸 다시 팔 수가 없겠죠. 아마도 이걸 그대로 놔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잠깐 죽이는 어떤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잠깐 또 다시 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표 작업이 이루어질 때만 잠깐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선 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무선 인터넷 선입니다. 이게 그 동축 케이블 형식으로 가느다란 안에 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을 또 한번 둘러싸는 형태로 접지가 돼서 주파수를 차단하는 형태로 된 케이블입니다. 이게 아주 가늘지만 우리가 이제 아직도 케이블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케이블 TV 보시면은 겉이 다그 선으로 피보로 전선으로 감싸져 있고 그물 형태로요. 안에 심이 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그 전파가 손실 없이 다 끝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얇지만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노트북을 접잖아요. 접을 때 노트북 이렇게 열면은 화면상에 보면은 화면에 양쪽 테두리에 이 안테나가 보통 있습니다. 그럼 펴면 안테나가 이렇게 펴지는 식으로 세워지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안테나 이게 와이파이 수신률이 높아지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한계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어디론가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텔 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노트북의 하드가 한 개뿐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트북으로 지금 이제 다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표들을 확인하는데, 그 표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내용도 아니고, 선관위의 어떤 그런 뭐 발표 내용으로 봐서도 사실입니다. 그 투표지, 우리가 찍은 모든 한장한장 투표지가 전송이 됩니다, 어디론가. 왜 그러냐면, 하드로 들어가게 되면, 몇 개가 되는 노트북에서 그 투표 데이터를 다뺄 수도 없거든요? 그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통신으로 한 곳에서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당연히 중앙 선관위 서버일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 내용하고 약간은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이 노트북에 DNS든 아니면은 IP 어드레스든 두 가지의 어떤 그 방법으로 이걸 전송이 됐을 텐데 이 노트북에 그 값이 들어 있을 겁니다. 뭐 글쎄요. 삭제했을 수도 있지만 삭제해도 다시 복원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계기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IP로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DNS 서버로 했다면 그 DNS를 사용한
그 경로를 확인해서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다 백업을 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이 2012년 자료인데요. 그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투표 이미지 파일이 다 저장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왼쪽에 계속 이미지가 지금 바뀌고 있죠? 이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기술 지금 이제 그 내부 고발하는 기술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 발표에서도 저장은 되고 있다고 했고, 또 여기 보시면 기사 내용을 보면 공개를 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해 달라 얘기인데 이런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찾은 게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운영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자 개표기를 입찰하는 입찰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개표기를 우리가 이제 그 선관위에서 입찰을 받는데 우리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지 너희들은 입찰을 할수 있다. 입찰할 때 이런 기능들을 분명히 넣어서 이 기능이 잘 되는 개표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입찰 공고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능들을 그 업체들은 확인을 하고, 아, 이 기능은 우리는 할수 있다 하고 자신 있는 업체들이 뭐 설계도라든지 그런 제안서를 내 가지고 입찰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필수 요소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뭐 분류기 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수가 이만큼 가능하냐, 이렇게 많은 대수가 가능하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은 두 번째 이겁니다. 운영 프로그램. 보세요.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여기까지 맞죠?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후, 이건 이상하죠? 자동 집계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수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수개표를 또두 가지 해서 비교를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이 부분 보세요.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근데 이제, 이미지도 같이 뭐,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여기 이 내용에서는 이미지를 뭐, 굳이 뭐, 넣은 건 아니다. 결과만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회피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통신망을 통하여, 통신기능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선관위에서.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입찰 공고 시에 가장 첫 번째 항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 황당한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예전 건데, 오래된 건데, 뭐 지금 뭐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계속. 최근에 어떤 입찰 공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직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개표 상호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 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 포스를 해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 인수가 인쇄된 개표 상호표와 바로 표지 분리기와 메인 서버와 무선 포스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개표 상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에 선거구 선거 인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서버랑 통신을 해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쇄됐다는 상황 자체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표 상황표인데, 재밌게도 이 QR코드를 분석해보면 여기 선거 인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이 선거 인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역마다 다른데 선거를 할수 있는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투표를 100%를 투표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2572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게 그이 지역의 모든 선거 인수고요. 근데 당연히 투표 용지는 그만큼 안 나오죠. 투표 용지는 6,645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미치죠. 당연한 거죠. 100%가 다 보통 투표하지 않으니까 뭐 60%든 70%든 80%든 이렇게 투표를 했을 텐데 이렇게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숫자는 실시간으로 이제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되냐면은 첫 번째 후보 몇 표, 두 번째 후보 몇 표, 다 합치면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무효표 포함해서 전체가 나온 이 숫자가 이건데, 여기는 선거 인수. 원래 전체 선거 인수는 몇 명이다라는 거는, 이건 이 기계가 어떻게 알아내요? 어딘가 데이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통신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죠. 이것도 다른 지역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 인수가 이렇게 교부수와 당이 다르겠지만 이 다른 내용이 나오고 이 앞에 있는 이 데이터는 이 기기에서 스스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통신을 했다는 증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10. 이번 총선에서 기술 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노후에 노사를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으나 한텔 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네, 호소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어떤 뭐 정부 관련 업체에 계약을 맺으면 다 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 비밀인 거죠. 어쨌든 뭐 기업하고 하든 국정부하고 하든 어떤 그런 비밀에 관련된 사항을 절대로 누설 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방법도 여기 직간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알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우연히 어떻게 듣게 된 거라든지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 반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당연한 계약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그 선거 자체가 부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을 한 겁니다. 이거 위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함구를 하고 그 비밀을 이제 그 뭐랄까 공그이그 공익적인 제보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용히 묻히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 그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걸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를 해명을 해주기를 그리고 수사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지금 국민들이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명백하게 정말 엄청난 잘못된 이 죄를 지은 어떤 그 정부 기관에 대해서 이걸 이제 캄구하기보다 온 국민의 알 권리와 그 주권 회복과 이온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내용을 발표를 한다면 정말 뭐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이 더 아주 더 큰그 범위에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배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 내용을 위반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차피 지금 드러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법이 여러 개의 법이 있지만 이거는 업체와 업체 간의 계약의 법인 거잖아요.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건 이제 잘못된 계약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좀더큰 범위의 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범죄 사실을 제보하는 선의의 제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률 관계된 사람들, 뭐 판사든 변호사든 모든 뭐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제보자에 한해서요. 끝까지 뭐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죠. 그냥 뭐 공범으로 가서 처벌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공익 제보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의 아주 중요한 기본 권리인 투표권, 참정권이 주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옳은 일을 한 위인이 되고요.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진짜 보상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이제 보상을 노리고 하면 신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공익을 위해서 정말 이제 어려움을 감수하고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업체가 아니면 그 개인이 정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상황이 된다고 온다고 하면, 그것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17일반 모아가지고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뭐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사용된 특허기 브레이드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증 확보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마쳐지는데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그 구리시 선관위에서도 정말 그이그 분류기와 사전 발급기, 그 사전 투표 발급기가 중앙 선관위로 이송이 되려는 걸 국민들이 필사적으로 막았는데요. 어떤 분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송이 되면 인멸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중앙 선관위에 들어가면 이제 뭐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뭐 중고로 파는지 분해해 버리는지 파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지금 어디죠? 남대문인가 어딘가에 또그 아직도 중앙선관위에 반납이 되지 않은 분류기가 좀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선관위, 현재로서는 구리선관위 확실히 8대의 분류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중앙선관위로 보내줘서 뭐 어떻게 폐기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또 조작을, 이 안에 있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어떤 조작을 하는 그런 훼손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증 확보와 수사를 할수 있도록, 이거 여러 가지 그 뭐지? 그 증거 보존과 그 가처분 신청 이런 것을 하는 변호사분들도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기각을 시키면은 안 됩니다. 그게 관련된 판사분들과 법원 관계자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그 대법관들이 다 중앙선관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옳고 그름 앞에서 법은 정말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할 겁니다. 국민들이 정말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는 판사님들을 적극 지지하고, 절대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온 국민이 나서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힘내시고, 국민들도 여러 가지 그 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사분들에게, 노력해 주시는 변호사분들도 물론이고 판사분들에게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아 조슈아였습니다.